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Today, finally, the episode 7 of 20 Weeks Line Crossing Main Jude is now here with Suki. So, I'm so damn excited to see the interaction between two bunnies, two bunnies, Bunny Leader and Moon Rabbit. And I can envision the chaotic, the laughter there, and more likely maybe wholesome episode so far in this series. So let's get it. Okay, another intro like this. Another intro like this.와우, 치키,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맵찔이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치키 씨입니다. 여전히 귀엽네요. 진짜요? 네. Of course. 귀여움의 비결은 뭔가요? 비교해요? 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즘 또 오. 좀비버스로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있잖아요. 좀비버스. Yeah. 그러면 I'm still 거기 아직 watching the 귀여우신가요? series. I'm still on episode 5. 안 귀여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 채로 이렇게 계속 Yeah, 나와요. 예. Yeah. 보셨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야! 매운 거 잘 먹나, 치키가? 항상 잘 먹다고 하다가 그 멤버 언니들한테 그거는 잘못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맵찔이랑 완전 잘 맞겠다. 언니보다는 먹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치키가 김치찜을 엄청 좋아한다 해가지고 제가 김치찜을 해주려고 실비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실비김치요? 와우. It's obvious this is not a nice food. 먹어봐요. This is not a nice 네, 김치. 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매울 수 있어요? 나도 먹어봐야겠다. 어때요? 너무 매워? She feel it already. 무서우니까. 실김치냐고? 맛있는데 맛있어요. 언니가 약간 이거 많이 이렇게 담아서 줬어 이거. 엄청 맛있고 매운 보쌈 김치 맛이랄까? 네, 보쌈 김치 겉절이 맛인데 잘 먹는다. 약간 팔당 오징어 정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많이 넣은 것 같아 매운 맛이. 이쪽 약간 좀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여기만 진짜 맛있게 먹었어. 치킨 매운 거 진짜 못 먹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눈물 나는데요 얘. 저 면봉 주세요. 그러니까 밝은 것 같아. 너 입술 지금 부었다. 퉁퉁 부었다. 진짜요? 다시 앉아주세요. 아, 네. A banana. 바나. 오늘 이 실비김치로 김치찜을 해줄 건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김치찜은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좀 이거보다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요리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그죠. 제가 백종원님의 레시피를 조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썰어! 썰어! 대파는 어슷 썰기로 썰어요. 어슷 썰기로 썹시다. 진짜 damn good. 근데 이런 게 티가 나잖아요. 평소에 요리를 하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이. 언니 잘 쓴다요? Of course. 어서 써. 매워, 눈 매워. 진짜요? 네.
누구 때리세요? 이게 이거. 골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김치찜이 소울푸드가 된 거야? 제가 연습생일 때 멤버 언니가 시켜주셨는데 그거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죠. 근데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음식을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네. 나는 김치찜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김치찜을 사랑해? 아 근데 좀 생각해봤거든요? 좀 이런 음식을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 압박감도 있긴 하면서 약간 요즘 조금 많이 고민이 되네요. 언니는 있어요? 죽기 전에 먹어야 된다면? She's so naturally cute. 난 아이스크림. 진짜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폭신폭신하고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막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아? 어울려요 언니한테. 순간 초코나무숲. 저 그것도 좋아해요. 슈팅스타? 뭔 줄 알아? 네가 스타여서 그래. 와 진짜 말할 것 같았어요 언니. Yeah, I expected that too. It's too obvious. 네. 스키. 네. 근데 혹시 안 주실 수 있을까? 아 죄송해요. 언니 몇 번을 이용하는 거야? 아니 치키 요리 잘해? 저 진짜 잘해요. 어 그래? 네. 그러면 잘 만드는 음식 있어? 파스타? 파스타도 만들어? 파스타는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은근히 편해가지고 투어도 만들고 막 멤버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멤버들도 자주 만들어줬어? 아 근데 그 한국 멤버 언니들도 약간 김치찌개 만들어줬구나. 마라탕도 만들어줄 때. 마라탕도 만들어줘? 네. 금손이네. 누가? 그 하람 언니랑. 아~ 네. Yeah, yeah. She cooks well. 그럼 김치찌개 만들어 먹었어? 아니요. 항상 시켰었어요. 일본에서는 네. 매운 음식 먹을 때 메론 소다랑 같이 먹나? 에? 왜요? 에? 요즘에 많이 먹던데 메론 소다. The Japanese can understand. 진짜 옛날 한 1900 뭐 진짜 오래전부터 있는 완전 옛날부터 있는 그런 소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데서도 많이 팔아. 캐모아 같은 데인가? 캐모아. 캐모아 몰라? 캐모아 몰라요. 아, 옛날 나... 스타벅스 느낌인가? 저기랑 좀 느낌이 다른데. 캐모아는 그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카페예요 거기는? 거기 카페야. 막 토스트도 팔고. 근데 그런 카페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모닝 세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커피? 어,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너 마늘 좋아해? 좋아하는데 아, 한스크림 이건가? 설탕은 몇 번 정도 넣어줄까? 세 번? 세 숟가락. 오케이. 언니 보고 하고 있어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 진짜 백종원 선생님 그 간단 레시피에 꿀팁이 진짜 많고 맛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It's one of the greatest shops ever. 들었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가게가 다 백종원 선생님이 가게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엄청 귀엽게 웃으시는 그 선생님이 맞아.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다 카페 그때 가게가 많으니까 그렇고 중식집도 맞아. I don't know but I want to see 식집도 하시고 the interaction between Chuki and 백종원. 네, 좀 말 좀 해볼까? 어, 그게 뭐야? 뭐야? 언니한테 수고했어요. 아 진짜? 아, 여기서 드리기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솔직히 저는 아까 She's the first one 네. who gave a letter to her. 뭐냐면 컴백했을 때 치키랑 수아가 손편지도 써주고 옆 조공을 마카롱으로 보여준 거예요. 글리치 스태프분들 것까지. She still remember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이 언니랑 촬영을 하는 게 진짜 작년 마지막이 맞아. Yeah, yeah, yeah. 인사전도 막 MMTG. 했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나 그럼 읽어봐도 돼? 어, 네. 이거 봐요. 뭐야? 언니 일단 더 플래시 컴백 너무너무 축하하고 활동 정말 고생 많았어요. 출팀해서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언니 지금 안 힘드려나? 잘 지내고 있나? 라고 생각 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언니가 진짜 많은 곳에서 보이고 앞에서도 무대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역시 무대할 때가 제일 예쁘고 멋있었어요. Yeah, like I know you make it's too easy to cry. 해줬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She's too easy. 저는 한 명의 동생으로서 같이 있지만 언니가 필요하다면 저는 꼭 힘이 돼줄게요. Wow. 그리고 저도 언니가 매력. I didn't expect this emotional part in this episode.
진짜 제가 아는 언니 중에서 제일 핫하고 예쁘고 귀엽고 멋진 언니예요. Oh, that's too genuine. That's too genuine. Suki is one of those people who writes a letter like that. 바쁜 와중에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언니 생각도 많이 해주고 진짜 힘이 된다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아까 언니가 들었어요? 언니가 읽고 있을 때 봐봐. 저는 한 명의 동생으로서 yeah, yeah. 쉬지만 해줄 수 있고 She's too immersed by reading the letter. 중간에 끌까 생각했는데 언니 읽고 있네 이거. 중간 맛 한번 봐볼까? 우와! 매워요. 매워? Of course. 진짜 매워요. 뭐 근데 맛있는데? This show is all about spicy foods. 근데 너 그 정도 아닌데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근데 언니 지금 기침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 표정 연기가 장난이 아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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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킴이 터진다. 인정해? 인정? 하는 것 같아. 어 진짜? 그럼 내가 말하는 거에 맞춰서 표정 연기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막 가능해? And I really hate this kind of bar. 뭐니? 그럼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오 준비까지. This kind of thing with trending fan cams because. 제시어를 줄 테니까. Yeah, like the fan cam is trending, but. 오케이. 아 오케이. 예쁜 척. There is not enough support for the group. 놀리는 듯한 극혐 흡족 혼란스럽다 안타까움 화났을 때 삐졌을 때. 엄청 매운 걸 먹었을 때. She nailed it. She nailed it.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매워하냐. 여기 다 근육이 이거는 거짓말 매움이야. 진짜 매워. 근데 궁금한 게 그 눈썹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모닝 차주라고. 모닝 차주 누가 지어준 별명이야? 어떤 사람이 그걸 올려가지고 조금 똑똑하고 강하다 싶어서 wow. 팬들이 제 눈썹을 올려서 그거를 붙였거나 했는데 그때 영상이 뜬 거예요. 영상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와 내가 이 정도라는 나 실제로 정도. 한번 보고 싶어. 아우, she's so damn good. 거울 보고 해봤거든요. 내가 직접 보겠다고. 근데 안 됐어요. 막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눈썹 그릴 때 치킨 눈썹 그릴 때 조금 신경 쓰시겠네요. 쌤이 똥똥해요. 힘 빼봐, 막 힘 빼봐. 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 나는 근데 눈썹을 좀 쓰고 싶어해. 음악 방송 같은 거 하면 눈썹 약간 이렇게 치켜틀어요. 아, 그러니까 저 그거 이거 많이 봤어요. 근데 딱 원샷 잡을 때 이렇게 올리고. 바로 침체 그리고 김치찜 한번 우리 더 봐야죠 뭐. 오! 됐어요? 오케이 두 분 얻고 좀 더 줄여 좋아요 Indulge in Nestle Temptations Extra Creamy Just buy it rather than cooking it 와우 만두 too 실비김치로 김치찜을 만들다니 매울 것 같아요 오, 지금 우와 고기가 아까 우리가 엄청 익혔던 wow, 게 완전 that looks appetizing. 밥이랑 두부랑 실비김치랑 고기랑 됐어 How is it? 완전 맛있어 맛있어요? 나도 잠시만요 맛있지? 맵긴 매운데 맛있게 매워요. 그리고 김치가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식감이?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푹 익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맛있어요. 약간 중독성 있게 매운맛? 와 이렇게 만들고 먹는 김치찜 처음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먹은 김치찜 중에 진짜 솔직하게요? 제일 맛있어. 뭘 먹던 거에 콜라가 제일 맛있어. 저는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나한테 알려줄 그 사투리가 있다고 하던데. 오 맞아 맞아. 혼안해 알아요? 혼안해. 혼안해? 응. 귀엽지 않아요? 혼안해 이렇게. 잘 가? 또 봐. 아 맞다 이 마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사투리예요?
오사카 사투리. 예, the back of. 메찌리. Be part of the group where there's a three Japanese members. 오이시네. 오 오이시는. That's the perk of it. 맛있어를 좀 길게 일본어로 좀 해준다면. 오. 내가 맞춰볼게. 오. Confident. 本当に辛いけど。 Okay, come on. 이거 김치찜이 너무너무 맛있고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달기도 하고 우연이랑 또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기도 하고 정말 정말 맛있어서 진짜 맛있네. 오, 이거 거의 맞는데요? 와우. 노래 부르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요? 우리가 떠들다 보니까 야 벌써 시간이 다 됐다.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맵 등급표라고 있는데 어, 네네네. 짜자잔, 완전 귀엽지? 오늘 먹은 실비김치. 오. 이거는 네. 몇 단계에 주면 좋을까? 신라면보다는 매웠던 것 같아. 매웠어. 3등급 이상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생으로 하는 거예요? 응. 하면 이 정도? 네, 저도 이 정도. 약간 엽떡 느낌이랑 좀 비슷했던 거. 네, 아픈 느낌이 약간 조금. 진짜 스트레스를 확 풀고 싶을 때 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희는 4단계로 정했습니다. 김치찜이라면 3단계?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느낌? 오늘 토크는 매운맛이었다, 순한맛이었다. 오늘 토크요? 그래서 아직까지 순한맛이었지 않을까. 오 진짜? 언니랑 진짜 오랜만에 촬영 같이 했으니까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It's 좋았고 It's rare to see these two together. 직접 만들고 먹는 기회도 언니가 만든 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I want more shows or contents that 좋았습니다. These two are together. 맵찔이에게 하고 싶은 말. 맵찔이 여러분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실비김치찜 오늘도 탐험 완료. Wow, that was a great episode. 어떻게 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도와드리려고. 오. 오케이, so this episode, wow, this is what I expected. This is what I expected. A funny, a wholesome, but I didn't really expect that Yuki will write a letter and Yumbi will read it out loud like that. And of course, I expected that when it comes to the letters like that, Yumi will get emotional so easily. I expected that she will cry that while reading the letter, and of course Yuki will cry too because Yumi crying. So I seriously didn't expect that there will be an emotional part of this episode. But overall, so damn good. Suki's facial expressions, the memorable parts of this episode,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it's fully complete. I'm fully satisfied by this episode. And I can get enough with this kind of episode. Like, I want to see them both together again. I want to see both of them again in other variety shows or other contents or anything. I just want these two together again. They're so good. Like, it's like a mother and daughter duo. Like, they are really so cute together. So that's it. My reaction to the episode 7 of Guan Yubi's Life Plus Mipjiri with Baby Suki.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